갑자기 마이크를 채우게 하고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선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입주한 지가 좀 됐는데 네. 너무 에티켓 있게 제가 바쁜 줄 알고 계속 촬영하기로 한 집인데 어제 느닷없이 다시 카톡 주셔가지고 오긴 올 거냐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오늘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원체 기존에 있는 영상들이 좀 비슷한 게 많은데 여기가 사실 제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실링팬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여서 제가 잠깐 우리 사모님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뚱뚱하게 나오나요? 원래 뚱뚱하죠? 자, 이게 에어라트론 모델이에요. 실링팬이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가 동그란 그 봉이 헬리콥터처럼 없어서 이게 사실은 별명이 약간 크로아상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꼬였다고. 그래서 저는 이 바람개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아니라 약간 나중에 멈춰있는 모습 다 아실 텐데 이거는 저도 입주할 때 하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고 아무래도 지금 실링팬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간접 조명을 추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우물천장하고 그 다음에 우물천장을 하면 좀 모자라죠, 사모님. 네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예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해야지 이 정도의 광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얘는 사실은 육안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실장님한테 이것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리모컨도 물론 있지만
은근슬쩍 이 그렇지 터치 모션으로. 근데 원래는 걷지도 하려고 하셨나요? 원래는 걷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하고 나서 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설명을 원체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도화지를 통일시킬까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밀도가 너무나 투명하게 밖에 보이게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쇼파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이게 화면상으로 여러분 이게 좀 하얀색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얀색은 아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닐라나 아이보리 색깔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세요? 오트밀. 맞아요. 오트밀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보면 약간 회색에 가까운데 화면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이상한 게 카톡으로 지인분들한테 우리 집이야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실 때 무슨 자신감으로 하얀색 쇼파 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저희 소비자분들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하얀색이 아니고, 오늘 제가 사실 이 집 오자마자 아마 좀 저희 고객분께서 좀 황당해 하시는 게, 제가 갑자기 쇼파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오늘 우리 지금 섹시오날레가 끝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저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이거 좀 틀고, 요거를 여기다가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아유, 난 뚱뚱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용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촬영 중에도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 뒤에 소위 우리가 말한 좀 스타벅스 라운지처럼 꾸며봤는데, 사모님께서 식탁도 지금 무슨 하얀색 포세린을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 미얀마 티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랑 저거랑 지금 밸런스를 되게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사모님 그건 아시죠? 아이들 있는 집은 저희가 이걸 좀 굴려줬어요. 네. 이게 거의 한 1시간씩 더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간지나게 이렇게 각진 거를 조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저학년 아이들이 있다 보면, 학생들이 있다 보면 찍힐까봐 너무 라운드하게 하는 건 제가 반대하는 거 아시죠, 사모님? 네네. 왜냐면 너무 좀 이 아일랜드하고 비춰서 너무 언밸런스해 보이니까. 근데 요 정도면 일단은 아이들이 상처는 받긴 그런 거는 어려우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감 처리했고, 원래 여기가 의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두 개 의자를 제가 이제 저쪽으로 옮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쪽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저는 이런 식의 그 저희가 줌 수업도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사모님. 네. 여기서 줌 수업 받았어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그 줌 수업은 이제는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참 했죠, 저희가. 네. 방에서도 애들이 딴짓 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식탁에서 했는데 여기 딱 줌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주방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물론 두 명이 동시에 하진 않을 거예요. 한 명이 여기서 한다면 한 명이 방이나 저쪽 식탁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정말 찍으러 오기 잘한 것 같은 게, 여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90몇 타입, 100몇 타입이면 이게 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쇼파 놓는 건 할 수 있는데, 사모님 저희 몇 분이죠? 지금 촬영한 시간이? 5분. 5분. 아, 그럼 시간이 좀 남았어요. 10분씩 자르니까. 이거를 저희가 손대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때 설명 들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보기에 되게 넓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납품을 하는 그 사이즈보다 한 요 정도를 저희가 소위 잘라냈어요. 예, 요 부분 한 요 정도를 저희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게 한 108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는 가구점의 기성 가구들이 거의 11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cm가 빠지니까, 제가 한번 과감하게 맨날 이런 105타입 펜트하우스들만 중간에 놓는데, 야, 만약에 기존에 있는 84타입의 우리가 소위 말한 9평에 그것도 저희 반다이크란 쇼파도 있잖아요, 더 좁은 거. 그거 말고 얘를 갖다가 중앙에 놓을 순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그거를 물어보신 소비자분들이 계실 때 대답을 확실히 못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머리로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보기에 안 좋으면 어떨까요? 특히 사모님 집은
실링팬이라는 존재 오브젝트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까우면 또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나 촬영에 그 촬영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 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학년의 아이들 가진 분들이 와 얘네 거는 이렇게 중간에 놔도 이쁘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백화점에 납품한 것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게 이 뒤에 있는 박음질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한번 뒤쪽으로 저희 사모님이 지금 조수해주고 계신데 고맙게도 이런 박음질 선 있잖아 이런 거를 없던 부분도 좀 더 집어넣고 좀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이제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뒤에 있는 마감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 분명히 뒤에다가 붙이면 좀 찍혀도 넘어갈 법한데 이상하게 제가 먼저 이쪽으로 당겨서 약간은 밑집 아랫집하고 틀리게 이렇게 놓죠. 여기 사모님 분명히 지인분들도 놀러 오시면 이거 괜찮다 하는데 지금은 오게 튄 게 저 의자가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저희 의자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애들키에 조금 맞지만 이 팔걸이가 없어서 그 감옥 팔걸이가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의자 진입하기 쉽고 방석을 센치를 재셔가지고 다음에 이케아를 가든 어디 그냥 가구물이나 인터넷에 이런 의자 크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방석 낮은 걸로 해가지고 색깔은 블랙 계열로 이렇게 하면 이 뒤에가 완전히 좀 노트북 라운지가 될 것 같은 느낌? 단지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인피니트 라인을 해가지고 너무 우리 사모님이 끝까지 이거는 고수하신 근데 이 맵프뷰가 유난히 이 하이엔드 라인이 이쁘냐면 여기가 원래 베이스가 메탈이니까 톤다운 메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이런 고급 그 재벌집에 보면 뭐 실장들이 살고 있는 그 초현대적인 그런 펜션 그런 느낌의 그게 연출되기 때문에 조명 안 바꾸셔도 돼요. 이게 처음부터 어울리는 각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모님도 그때 저하고 홈스타일링 하실 때 느낀 게 원래 밝은 색깔을 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모님도 원래 조금 밝은 걸로 하려고 하셨나요? 네, 저도 세라믹 하얀색. 하얀색 의자는 좀 심플한 걸로 해서 나름대로 약간 프리찬센 스타일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의자에 반하셨죠 그때. 의자 특히 사장님들이 신랑분들이 저희 의자가 좀 편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앉아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 어두운 걸 올드해 보일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매장보다 밝아 보이고 또 얘하고 얘가 어울려요.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이런 메탈 계열하고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 좀 비싼 동네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하이엔드 사모님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칼도마 같은 것도 사실은 너무 방정맞게 밝은 색이 아니라 월넛에 진짜 보통 호드 그게 근데 비싸요. 그게 근데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나중에 좀 입주에 여파가 지나가고 약간 또 손이 근질근질해서 지갑을 열고 싶으실 때는 저런 칼도마 우리가 칼을 뽑는 뭐라고 하죠? 칼톤이라고 하나요? 그거 월넛 계열로 되어 있는 걸 놓으면 이 분위기에 완전히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네. 헤리터나 뭐 그런 거.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여기랑 세트야. 네. 아시는구나, 헤리터. 그리고 이제 지적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집은. 물론 제가 온다고 해서 여기를 다 치울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요것도 하나를 지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테이블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위에 아일랜드를 형성하면 훨씬 더 뭔가가 이렇게 어레인지 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정보를 방출하자면 여기 사모님은 나름대로 이런 해외에서 산 컵을 이렇게 놓는데 얘가 빛을 못 발해. 왜냐면 우리만 알아. 바로 이 자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코카콜라 캔 있죠. 정품 그 뚱뚱한 큰 놈. 네. 그것도 영문 앞으로 그거를 세 개를 놓는 순간에 여기가 다소 조금 잡동사니가 있어도 이 그 강렬한 빨간색이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요. 네. 그래서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사모님 제가 아까 아이들 옷 갈아입혔죠. 네. 최초로 무슨 색깔로 갈아입고 빨간색이요. 근데 화면이 확실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제가 원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때로 포인트를 줄 때는 그런 걸로 포인트 주는데 나중에 꼭 여기다가 코카콜라 캔 3개를 한번
알겠습니다. 업소용도 안 되고 네네. 얇은 것도 350ml 말고 그게 몇 리터죠? 500인가? 네. 그 아무튼 그거를 여기다가 편의점 정리 잘하신 분들처럼 그 영문자가 똑같이 세로로 나오게 놓으시면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브라스코가 또 싫은 소리를 해야지. 저를 한번 잡아주세요. 유일하게 잔소리보다는 이거는 개선사항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화분들이 안 예뻐요. 근데 화분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이런 화분 받침대가 있어야 물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도 여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고 사실 이것도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화분을 한 2,000개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 같으면 몰라도 딸랑 이거 두 개 있는 집에 또 이거를 짐을 만들 수가 없잖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라탄 바구니를 인터넷으로 사서 그것도 웬만하면 좀 어두운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가 크기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루카 부장님? 이 큰 놈 쪽에 맞춰야 돼요. 높이도 조금 더 높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두 명이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지. 좀 뚱뚱한 쌍둥이가 있고 좀 얇은 쌍둥이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혀버리면 더 쌍둥이 같듯이 그런 식으로 얘는 좀 타이트하게 가도 얘는 좀 헐렁해도 저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둘 다 이게 같은 종류의 라탄으로 사각형 라탄도 팔고 동그란 라탄도 그럼 여기가 이제 아내문에 딱 커피숍 분위기가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서 그거 하나를 하면 약간 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런 굴곡이나 이 특유의 백자 이런 색깔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쉬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맵뷰가 여기가 너무나 아트월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각형 FRP 즉 시멘트 같이 보이는 그런 발포 소재의 사각형을 놓는 게 사실 제일 예쁘긴 한데 그것도 한 6-7만원 8만원씩 가니까 아예 한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 라탄 주머니 두 개로 이렇게 씌워놓으면 일단 그게 배송도 빠르고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보고? 그 가리? 화분 가리 이것도 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 정도면 이 집은 제가 오늘 도착했을 때 그냥 97%였는데 우리 브라스코 스타일로 97%인데 그 나머지 3%를 위치 변경하는 걸로 위치 채우고 이게 1%인데 이 1%도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아유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사실은 제 가구는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홈스타일링은 해드렸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여기가 광고한 데는 아니니까 여기가 두 닷 제품을 제가 좀 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굴곡들 마음에 드셨죠 사모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서.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원래 침실에 서재 두는 거를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은근히 이게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저는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네. 침대를 놓고서도 이게 공간이 많이 남아서 컴퓨터 책상을 두는데 너무 만족해요. 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네. 네. 생각보다. 맞아요. 네. 의자도 깔끔한 걸로 했네. 네. 아, 이 의자도 저기 차라리 이런 의자가 나을 수도 있겠다. 아까 거기에.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침실에다가 누가 책상을 놓냐는데 은근슬쩍 아이가 한 명인데 서재가 있어도 글로 가기가 귀찮아요. 그 차가운 겨울에 여기만 난방 뗐는데 네 맞아요. 저기까지 걸어가서 그 캄캄한 추운 방에 불 켜서 컴퓨터를 키는 분이 계실까요? 안 켜요. 여기서 핸드폰 보고 말지. 여기서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정도로 가기면 근데 여기다가 이 사모님도 지금 저희 브라스코 소비자들이 센스들이 있는 게 간접 조명을 일부러 알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 간접 조명이 우리 눈에 뭐 더 좋은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확실히 더 밝아지긴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의도적으로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조금 지적이 아니라 좀 도움을 준다면 그 우드레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안 샀는데 얘를 여기다가 하나를 세워놓으면 게임 끝납니다. A few moments later. 실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굳이 커튼 블라인드 그 안 해요. 제가 왜 해요 이거? 본인이 와서 해야지.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찍을 수가 없는 게 뭐라고 하면서 이걸 추천해 주던가요? 우리 염 실장이? 색깔이 기존에 이제 싱크대 있는 이 서랍장 네. 색깔이랑 맞는 게 예쁘다. 근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런 일반 하얀색 우드 블라인드보다는 그리고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알루미늄 블라인드구나. 물 많이 튀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네네. 여기는 여기다가 식세기를 하셨고, 이것도 인피니트. 아, 이쁘네요, 이거. 확실히 돈 쓴 보람이 생기네요, 이게. 캐릭터 꼭 하나 사셔야겠는데, 저 끄트머리에. 네.